이걸 다 밟으면 된다고? 뭐야? 뭐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데모 버전의 게임 무지입니다. 무지. 요즘 파피 플레이 타임이랑 그 뭐야 반반 유치원 이런 느낌의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입니다. 캐릭터성이 매우 강한 공포 게임이요. 해보도록 합시다. 와 너무해. 그냥 게임이 너무해. 내가 형사인가봐요. 여기에 뭐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 요청서? 이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찾아가 봐야 되나봐요. 가봅시다. 근데 그래픽이 생각보다 깨끗한데? 아 근데 난 반반 유치원 플레이하다가 드랍했잖아. 너무 게임이 별로여가지고. 아 이것도 그 꼴 날까봐 좀 걱정이긴 해. 여기에서 지금 들어온 거군요. 이렇게. 근데 그래픽은 괜찮네. Shift를 달릴 수 있고요. 오, 이거 다 채울 수 있네. Welcome.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걸? 원래 유치원으로 썼던 장소래 여기가. Find the kids gun. 장난감용 총을 찾으라는데요? 얜 모양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겼군.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씨. 이게 열쇠를 꽂을 수 있을 것 같고 선물을 얻으래. 공이 진짜 무제한으로 나오나? 이 방을 꽉 채워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저뿐인가요? 당연히 안 열리고. 어? 이게 그건가? 찾았다. Open the large room with the gun. 거대한 문을 열으라는데요? Shoot at the targets. 이거? 아! 순서가 있네. 됐어. 저기 아까 뭐 간식 나눠주는 이 데스크 뒤쪽에도 문이 있던데 이게 뭘까요? 지금 불이 켜진 거야? 고장났어. 그러네. 오. 불이 막 켜진다. 광원 효과가 너무 리얼해서 좀 무섭다.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 개 큰 열쇠가 있는데? 이거 여기에 꼽는 건가? 들어가! 아, 아닌가 봐. Find the blue key. It's located in a prominent place. 아니, 키 찾았잖아. 일단 이 주변 좀 둘러볼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Snake jumps. Nope.
아, 열쇠를 이용해서 여기를 열어야 되나봐. 뭐야? 야! 큰일 났다! 얘 문을 닫아버렸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나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 큰일 났어! 살려줘! 야, 이 미친놈아, 이걸 닫으면 어떻게 해! 제작진님! 어? 자, 열쇠를 얻고 이 파란 버튼이 있는 여기에다가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마마메야. Find the orange key. 오렌지색 열쇠를 찾으러 여기 거죠? 아, 근데 부금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어? 저기 초록색 키가 있네? 보이죠? 근데 이 그림 뭐야? 너무 무섭게 생겼다. 어? 부금이 드디어 끝났어요. 아. 아, 미친! 아, 여깄다. 아, 완전 꽁꽁 숨겨놨네. 게임이 좀 못됐네? 삽입. 응응응. Step on all the plates whose figures. 이걸 다 밟으면 된다고? 뭐야? 뭐야? 어! 네모랑 십자. You're doing the right thing. 어, 계속하래. X. X. 어, 이거 아닌데? 웃고 있는 거? Nice. 웃고 있는 거? 네모랑 세모. 웃는 거랑 X. 내가 한번 틀려서 난이도가 쉬워졌나봐. 뭐야? 다 밟으래. 내가 이겼다는데? 어? 저 친구가 오, 너 착한 애였구나. 오. 하드?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네요. 클리어를 해서 그런가봐요. 그냥 같이 놀고 싶었나봐. 프레디, 최신 버전에 나왔던 그 뭐야, 해 얼굴 있잖아. 해랑 달로 변하는 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걔 정상적인 모습이었을 때 생각난다. 아, 점프해서 저기로 넘어가야 돼요? 야, 이걸 어린애들이 한다고? 여기 한번 해보자. 야,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 야,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려워. 어, 이지. 이 도와줘요, 이지. 오, 아, 이건 좀 자존심 상하네. 하드. 더 하드. 아, 방금이 하드 버전이었구나. 아, 약간 자존심 상해. 다시 해봐. 아, 아까 클리어했던 것도 이게 이지 버전이었나 보다. 무서워. 무서워. 어우, 세상에. 어우, 나 무서워.
근데 열쇠가 어딨어?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코앞이다 야. 오우 오우 예스 베이비 얻었죠. 이지 이지. 삽입 위로를 찾아야 돼? 핑크 키를 얻으려. 오 깜짝이야. 방금 뭐였지? 어이 되게 어 막다른 길이야. 어, 생각보다 미로가 꽤 어려운 걸? 어 깜짝아. 아 왜 그래? 유령. 유령이 있는 곳이 어 길이 바뀔 수도 있대요. 어? 길이 바뀌었어. 아 유령이 안내하는 곳으로 가는 게 맞나 본데? 분명히 여기 아까 막다른 곳이었는데. 어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진다. 잘못 온 것 같은데? It's easier than it may seem. Just move through the maze.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쉽대. 그냥 앞으로 쭉 가라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쭉 가래. 됐다. 진짜 너무 놀랐어. 와. 어우. 아, 야이씨. 짜식이. 아니, 너. 어,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와, 진짜 놀랐네. 아. 와. 와, 땀나. 어우, 목이야. 아. 자, 핑크 자물쇠를 얻었어요. 어? 다시 돌아서 나갈 수 있어. 위도는 축하였을지도 몰라요. 열쇠까지 온 것을 환영해. 축하 필요 없어! 꺼져! 제발! 여기가 핑크 열쇠네. 뭐야? 아, 이게 끝이야? 데모의 끝이야? 아니 뭐 트레일러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온갖 분위기 다 잡아놓고 막 되게 재밌을 것처럼 해놓더니. 아 근데 이게 지금 출시가 얼마 안 남았대. 2월 14일날 공개된다고 합니다. 2월 14일날 영상 좀 볼까요? 이거 봐, 여기는 데모가 아니잖아. 반반보다는 파피 플레이 타임 쪽이 느낌이 훨씬 더 비슷한 것 같긴 해. 저거 봐. 키도 엄청 크잖아? 길쭉길쭉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데모 짧게 맛본 무지라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에 진짜. 어, 좀 셌다. 그런데 너무 짧아서 좀 아쉽네요. 조금 있으면 정식 출시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 소녀.